이번 가방에는 조금 특별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일단 제 가방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현장에 이제 매일 들고 다니는 데일리백 같은 거고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지방 출장 오게 되면서 끌고 온 캐리어인데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별거는 없으나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소리가 너무 크게 났나? 짜잔! 옷은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면 현장에서 의상을 입기 때문에. 제가 파자마를 굉장히 좋아해서 예쁜 체크 무늬에 이제 위아래 있는 파자마를 가지고 왔는데 겨울에는 이런 보들보들하고 도톰한 소재 잠옷도 아주 자주 입습니다. 현장 옷의 특징은 그냥 무조건 편한 거예요. 약간 이런 똑딱이 소재의 체크 남방을 꼭 가지고 옵니다. 나머지는 편한 바지, 티 거의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옷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후드하고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 이건 제가 여기 오는 뭐라 해야 되지? 첫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었고요. 보통 현장에서는 약간 이런 기본 추리닝 바지에 널널한 상의를 입는 편입니다. 옷은 사실 뭐 별거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고요. 사실 물건도 별거 없어요. 제 아이패드와 그리고 카메라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인데 제가 막 사진을 엄청 열심히 찍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이용을 하고요. 아이패드는 안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 말해도 되는 거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해서 아이패드는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이렇게 뭐가 없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 이번 가방에는 조금 특별한 게 하나가 있어요. 짜잔! 고양이 정말 귀엽지 않나요? 이거 가습기예요, 가습기. 이게 산 게 아니고 아빠가 친구분께 어떻게 딱 받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마침 지방 출장에 생긴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이런 다른 거 담았던 파우치들 그런 거를 활용해서 같이 가지고 왔고 그나마 저에게 좀 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파우치 두 개일 것 같은데 메이크업 지우는 그런 것들 겸 아이리무버가 그리고 이건 클렌징 팜. 근데 이번 단막극에서는 화장을 정말 연하게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바디로션. 항상 깨끗이 세수를 하고 잘 바르고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팩이 있습니다. 마스크 팩을 겨울에는 해주는 편이에요. 이번에 기초 제품은 샘플로 가져오긴 했는데 이게 세트예요. 이게 토너고요. 이것이 크림, 이것이 페이스 오일입니다. 이제 호텔 같은 경우는 좀 건조하기 때문에 페이스 오일을 잘 발라주고요. 이것은 저의 헤어 에센스 미니 버전. 집에서도 똑같은 걸 씁니다. 이렇게 캐리어는 금방 끝이 났어요. 이 무겁고 커다란 캐리어를 내려보고 저의 데일리 가방을 소개해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아주 귀여운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의 고양이 탕쿠가 같이 있고요. 이거 저 팬분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 인형을 만들어주신 건데 팬분들이 이런 아기자기한 소품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주시는데 하나하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에 어울리겠다 하면 여기다 꽂고 저기에 붙이면 아주 딱이겠어 하면 그렇게 붙여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앞주머니부터 봐볼까요? 이게 되게 귀여운 건데 짜라란. 아 여기도 탕쿠가 달려있죠? 이것도 만들어주신 겁니다. 저희 탕쿠. 이 귀여운 알렌 토이스토리의 알렌 주머니에다 에어팟을 넣었습니다. 아주 귀엽죠? 그리고 몇 가지 초콜릿이 있어요. 저희 당을 충전해주는 여기 캐러멜도 앞주머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저한테 선물로 줬는데
라펙을 오래 손에 쥐고 있으면 손이 굉장히 건조해지고 알게 모르게 손톱 밑에 까맣게 때가 타거든요. 근데 이걸 씌워놓으면 그러지 않고 아주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한쪽에는 이게 원래 노트북 배낭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본을 넣기가 딱 좋거든요. 저희 대본입니다. 2회네요. 오늘 2회 촬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필통이 있죠. 일단 저의 이거 샤프입니다. 제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것도 주신 거. 이번 대본은 연두색 색연필을 사용했어요. 연두나무 색연필. 그리고 혹시 모르는 약간 종류별로 들고 다니는 거죠. 여긴 두꺼운 쪽, 얇은 쪽 이렇게 있는 이런 것도 들고 다니고 연두색도 있습니다. 색은 통일되어 있지만 종류는 다양하게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겨울 촬영이다 보니까 보온병에다가 따뜻한 차를 이렇게 타서 다녀요. 이것도 역시 파우치에 넣어서 다닙니다. 이 귀여운 파우치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이 귀여운 파우치는 보이시나요? 튤립 모양입니다. 튤립. 아주 귀엽죠? 핸드크림. 저희 필테쌤께서 저에게 선물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향이 너무 좋아요, 이거. 그 립밤. 립밤 이건 약간 붉은빛이 자연스럽게 도는 립밤이 있고요. 저에게는 세 가지의 향수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주신 선물에 있던 미니 녀석이고요. 이건 제 친구가 제 생일 선물로 줬던 레몬 향 나는 로론 향수도 있고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향수 브랜드의 고체 향수입니다. 총 두 가지가 들어가는 팔레트이거든요. 이 중에 하나는 저희 대표님께서, 장균 대표님께서 저의 생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고 계신가요? 대표님 보고 계신가요? 제가 이거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현장에 들고 갈 수 있다면? 그러면 대본을 들고 가지 않을까요? 아 그래, 대본은 당연히 들고 간다고 치면 난 이걸 들고 갈래. 이거 통째로 다 들어있는 이 가방을 전 그냥 들고 가겠어요. 어때, 이것도 나의 아이템이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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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렇다고 해줘요, 빨리. 네, 그러면 그 가방을 들고 통째로 가지고. 통째로 난 이 가방을 통째로 들고 갈 거야. 여러분 안녕. 귀여워.